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. 홍콩에서 반중 반정부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재앙을 초래했다고 자책하며 사퇴하고 싶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.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람 행정장관이 지난해 홍콩 재계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한 발언으로 추정되는 24분 분량의 녹취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. 이 파일의 목소리 주인공이 실제로 람 장관이 맞다면 대규모 시위에 관한 그의 속마음이 처음으로 공개된 셈입니다. 24분가량의 녹취본에서 람 장관은 내가 홍콩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깊이 사과하고 물러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송환법 추진은 중국 정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이 결정한 것이었다며 홍콩의 여건에 비춰볼 때 매우 현명하지 못했고 중국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한편 람 행정장관은 헌법상으로 중국 정부와 홍콩 시민이라는 두 주인을 섬겨야 하는 홍콩 행정장관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국양제, 즉 한국과 두 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